아이가 게임을 정말 좋아합니다. 문제는 해야 할거안 하고 게임에만 푹 빠져 있다는 건데요. 말로만 이것만 하고 공부할게 하면서 손에서 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젠 아이가 게임만 하는 모습만 봐도 화가 납니다. 남편이랑 아이는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냐고 하는데 저로서는 너무 답답합니다. 이거 뭐 저만 그런 건가요? 라는 그런 이제 사연인데 진짜 많잖아요. 진짜 요즘. 이거는 많죠. 뭐꼭 아들뿐만 아니라 뭐 딸도 마찬가지. 요즘 워낙에 게임도 많이 하고 특히나 또 핸드폰이나 이런 거 사용으로 인해서 디지털에 노출이 심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남자들, 이거 그 게임 하는 거. 컴퓨터 앞에 앉아만 있어도 그때부터 이제 막 분노기에 이제 올라가고 이러거든요. 일단 이 상황에서는 아들이 못 가르칩니다. 지금 일단 이 상황은 뭐가 문제일까요? 제가 이제 가장 핵심이 계속 강조했던 거는 대립하지 않고 가르치기잖아요. 화내도 괜찮아요. 화내는 거랑 대립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화를 내지만 따뜻한 메시지고 대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화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립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대립하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이거예요. 맨 마지막 줄에 남편이랑 아이는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고 하는데, 아이가 느끼기에 지금 현재 우리 집의 금쪽이는 누구예요? 아이가 느끼기에 아이가 느끼기에 우리 집의 엄마? 금쪽 엄마죠. 여러분 지금 내가 금쪽일 수 있다라는 거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이 보기에 게임이 뭐가 나빠? 엄마는 왜 저렇게 예민하지? 아니 엄마도 드라마 봐요. 똑같은 건데 엄마는 유독 왜 이렇게 예민하지? 라고 생각이 들때 우리는 가르칠 수 있는 자리에 가지 못한다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예민도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구독자 여러분들과 같이. 네네네네, 자, 좋아요. 구독자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민준아, 밥 먹어라. 민준이가 엄마, 나 이것만 깨고 먹을게요. 지금 기분이 어떤지 측정을 해봐야 돼요. 이랬을 때, 내 지금 기분 나쁘다. 이거 한번 기억을 하셔야 돼요. 또 한번. 네. 민준아, 밥 먹어라. 엄마! 나 이것만 깨고 먹을게요. 이거랑, 민준아, 밥 먹어라. 엄마! 나이 문제만 풀고 먹을게요. 기분이 많이 아주 다르죠. 다르다면, 아주 많이 다르죠. 다르다면, 아들의 이런 거에서, 아니, 똑같이 있다가 밥 먹는 건 똑같은데 왜 그렇게 게임만 특별히 예민해? 라는 생각이 들면, 뭐라고 느껴요? 엄마는 예민한 사람. 제가 봤을 땐 똑같은 건데. 네, 그러면 엄마는 이 문제에 있어서 평정심이 없기 때문에 엄마한테 조언을 구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머님이 그다음부터 주는 모든 콘텐츠는 아, 또 예민해서 예민한 폭발하셨네 라고 스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 평생 가르쳐도 가르침이 안 먹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전제 조건이 틀린 거예요. 예민한 사람이 가르치고 내 행동이 있잖아요. 잘못됐다라는 걸 본인이 인지를 하며 왜? 뭐 고치려고 할 절대 인지할 수 텐데, 그걸 없어요. 경고하는 사람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내 행동이 잘못됐다 생각하지 않는군요. 맞아요. 어떻게 가르치냐보다 제일 중요한, 먼저 중요한 건 항상 누가 가르치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아이가 똑같은 걸 가르치더라도 내가 똑같이 맞는 말을 해도 내가 하는 말이 전혀 먹혀 들어가고 있지 않다라면 내가 서 있는 자리를 검토해야 돼요. 아, 이 아이한테 전혀 영향이 없는 자리에 있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수가 와서 나한테 조언을 해주는데 너무 내가 봐도 아, 별로 일 못하는 맞아, 맞아, 사람이고 아, 맞아. 왜 저렇게 하지? 연차는 많이 드셨지만 존경스럽지가 않은 분이 와서 이거 모르죠? 내가 알려줄게요. 그러면 사실 배우긴 해야겠는데 기분 안 좋고 잘못 배우게 돼요. 그리고 이 사수가 특히 내 업무를 잘 몰라. 그러면서 자꾸 아, 민준 씨 근데 왜 그렇게 이거 왜 이렇게 늦게 나와요? 왜 엑셀로 그거 몇자 적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아니, 왜 이거 일주일 동안 붙들고 있어요? 무슨 생각 들어요? 너나 잘해요. 그 생각 들죠? 네가 해봐. 이 생각 든단 말이에요. 아들이 느끼기에 우리가 권위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작은 약속을 지키는 권위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아이에게 항상 한 팀이 되어서 분노하지 않고 신뢰를 쌓아가는 권위도 있는데, 권위 영역 중에 한 곳은 뭐냐면 관심사의 권위도 있어요. 내가 지금 현재 가장 고민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과 그거 전혀 모르고 얘기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랑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팀원을 코칭을 하려면 내가 적어도 그 팀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 업무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전반적으로 이 팀원한테 내가 뭘 해야지 이 업무가 편해지는지에 대한 통찰이 있어야 코칭이 가능해요. 그런 거 없이 가르치려고 하면 바로 반발심을 낳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이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행동은 무엇이냐면
핸드폰을 여셔서 게임을 까셔야죠. 유튜브를 열어서 내 아들이 하는 게임이 뭔지를 보고 그걸 검색해보고 유튜버를 보시면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먼저 있어야 돼요. 적어도 공감대를 찾아야 한다. 적어도 이 아이가 한 판의 개념이 어떠한지 어떤 게임에 내 아들이 빠져 있는지를 이해해야 예민함이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게임을 하는 아들을 바라보면 어머님들은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네. 기분이 안 좋은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모르는 세계에 내 아들이 빨려 들어간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뭐 로블록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배틀그라운드라든가 마인크래프트라든가 이런 거 안 해보고 이름만 들으면 벌써 내가 모르는 세계, 겪어보지 못하는 세계, 네, 머리가 아프고 그거 오래하는 것 자체가 당연히 안 좋겠지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오래하면 막 중독될 것 같은 불안이 맞아요. 막 올라와요. 그리고 막 또 그 게임할 때 말 그 막 욕도 하고 막 말도 험하게 하고 막 이러니까 막 그리고 막, 막 게임에서 막 살상하고 죽이고 막 이러니까 막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거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근데 막상 게임 해보죠. 내가 어렸을 때 했던 다방구, 비석치기, 자치기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해요. 그냥 뭐 스타크래프트, 뭐 체스 장기가 고도화된 거죠. 내가 이해하면 그렇게 해롭지 않다라는 걸 깨닫고 아 이게 그렇게까지 경기할 게 아니었다는 걸 이해하는데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내 아들이 이렇게 비주얼이 어때요? 중독이 안 돼도 게임하는 아이들은 비주얼이 다 중독자 같단 말이에요. 막 이 모습을 보면 미쳤다 중독되기 직전이다 어떡하지 불안이 막 오르잖아요. 불안하면 어떤 욕구가 생겨요? 막 통제하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기분이 안 좋아요. 게임하는 뒷모습을 보는 순간 맞아, 엄마의 감정 맞아요. 어때요? 1번 좋아, 불안하다 2번 불쾌하다로 가요. 그렇게 가면 뭐가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게 가르칠 수 없는 곳에 서 계신 거예요. 이미 그 아이는 아! 내 세계도 모르는 사람 얘기 듣기 싫어 라고 카테고리가 분리되어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내가 말하면 안 듣는데 태권도 사범님이 얘기하면 되게 잘 듣는 이상하다. 야 네, 엄마가 그 얘기 똑같이 했는데 너 그 엄마가 얘기할 땐 안 듣고 왜 사범님 얘기할 때 들어? 너 이상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있어요. 혹은 엄마가 말하면 안 듣는데 아빠가 얘기하면 들어. 근데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을 이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듣는 것일 수 있다라는 전반적인 전체적인 이해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어머님들께 항상 드리는 이야기는 먼저 이럴 때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은 세계로 좀 들어가 봐야 돼요. 너 잘못됐어. 너 그렇게 게임하는 건 잘못된 거야. 너 밖에 나와서 좀 캠핑도 하고 맞아, 좀 여가 맞아, 시간도 갖고 맞아. 좀 그렇게 해. 너 그러다가 너 바보 돼. 뇌 망가져. 라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뭐가 그렇게 재밌는데 어떤 세계인데 엄마도 알려줘봐 하고 함께 가고 아이만이 아는 용어들을 엄마도 조금씩 외워서 얘기하고 그 아이가 푹 빠져있는 세상에 이해하고 함께 가서 뭐가 돼야 돼? 우리가 되어야 팀이 한 팀 한 팀이 되어야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된 채로 가르치게 되죠. 그럼 대부분의 용어가 어떻게 나가냐면 양심이 없으세요? 라는 쪽으로 가게 돼요. 주말이라고 좀 봐도 너 진짜 한도 끝도 모르지. 너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럼 너 그죠? 너무하지 않냐 너? 야 엄마는 나 이런 사람 처음 인간적으로 봤다. 어떻게 그럴 수까지 있냐? 맞아. 야, TV에서 보던 중독자가 여기 있었네? 막 이러면서. 근데 이 얘기는 뭐예요? 얘가 본질적으로 게임을 왜 하지 말아야 되고 조절해야 되는지는 다 빠져있는 채에서 네가 하니까 내가 기분이 되게 나빠. 내가 이렇게까지 싫어하는데 꼭 해야겠니? 아니 게임이 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있잖아 민준아 너 엄마 사랑한다며. 너 엄마가 그렇게까지 이걸 싫어하는데 해야겠어? 라고 묻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고. 그럼 안 될 거야. 안 할게. 알았어. 엄마가 아 그래 그렇게 싫어하니까 멈출게. 아 너무 답답하다. 와. 이러면서 우리 집의 금쪽이는 엄마가 되어가는 아들에게. 아들이 참아준 거네. 네. 아들은 참아준 거죠. 엄마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냥 게임에 예민한 사람이랑 살고 있으니까 내가 운이 안 좋게 게임에 되게 예민한 약간 마음에 아픔이 있는 분과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은 그냥 계속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분노가 계속 쌓이는 거죠. 그 이제 나중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알아요? 엄마가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줬잖아. 근데 내가 원하는 거 왜 게임 하나 안 해줘? 엄마가 원하는 거 학교 가줬지. 내가 숙제 해줬지. 학원 갔다 왔지. 내가 원하는 거 왜 안 해주냐고. 엄마가 원하는 거 왜 안 해줘? 너 엄마가 싫어하는 거 왜 해? 라는 논리로 계속 가면 결국 만나게 되는 아들의 말은 그거예요.
얘가 게임을 조절해야 되는 본질적인 이유는 뭐예요? 자기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민준아, 게임이 나쁜 게 아니야. 그런데 네 나이에는 조절하는 방법을 되게 배워야 되는 시기야. 조절이 되면 게임 시간도 너가 조금씩 더 정할 수 있게끔 권한을 더줄 거야. 근데 지금은 이게 자극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른도 조절하기 어렵다. 아빠, 아빠, 아빠도 조절 못하지? 조절하기 어려운 거야. 그래서 네 나이에는 조절하는 법 배워야 돼. 조절이 되면 엄마가 조금씩 조금씩 너한테 권한을 더 줄게 라는 느낌으로 가는 게 맞아. 이래야 대립이 아니고 함께 하는구나. 나를 위해서, 아, 내가 이 나이에는 이걸 배워야 되는구나. 지배당하지 않는 선에서 해야 되는구나라는 본질적인 이야기가 우선되어야 나머지를 쌓아도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지금은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엄마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랑 전혀 다른 세계 사람이 얘기하는 게 되는 거고. 맞아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뭐 컴퓨터를 없애버린다던가 네. 코드를 뽑아버린다던가 네. 경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키면은 네.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그런 다 그거를 금쪽이의 문제 행동 정도로 여겨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아이를 가르쳐 주는 게 애초에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예민함이에요. 게임에 예민한 부모로 평가받는 순간부터 이거는 틀어진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장님 매출에 민감한 거, 예민한 거예요. 맨날 입에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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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영업, 영업 이러고 있어요. 그 사장님 또 와서 또 영업 얘기하면 어떨까요? 또저 소리. 그쵸, 귀안 들어오죠. 아, 그냥, 아우, 영업쟁이, 매출쟁이. 이렇게 되는 그 느낌 아시죠? 네, 그렇게 되면 하나도 못 가르쳐요. 지금 사례는 그런 그렇습니다. 사례다.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아이하고 조금 좀 공감을 좀 형성을 하는 거좀 중요하겠네요. 일단 아이가 좋아하는 그 게임을 한번 깔아서 봐보고. 지금 일단은 아이가 틀렸다라는 얘기를 하시기 전에 지금 어머님의 욕구는 그거예요. 얘가 잘못됐다라는 걸 인지시키기 위해서 자꾸 틀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네가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지 맞아요, 알려줄게. 맞아요. 이런 마음으로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계속 아이를 지적하게 돼요. 봐봐. 너 봐봐. 밤에 안 자니까 지금 벌써 졸립지? 봐봐. 엄마 말안 들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너 봐봐. 게임하니까 지금 집중 안 되지? 봐봐. 눈 이렇게 뜨지? 계속. 너 엄마 말안 들으니까 봐봐. 이렇게 되잖아. 이 얘기를 하는 엄마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 가거든요. 무슨 마음이냐면, 너좀 깨달아. 봐봐. 결과 안 좋으니까 엄마가 말하는 게 일리가 있으니까 좀 들어. 맞아요, 맞아요. 민준아, 다시 한팀 되자. 이런 뜻이에요. 뜻은 좋아요. 근데 이렇게 한 팀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이렇게 공격해서, 봐봐. 너는 항상 틀린 선택을 하니까 내말 들어야 돼. 라는 얘기에 동의하는 아이는 그거에 동의해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자기 방어가 안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난 아무것도 모르니까 엄마 말 들을게.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 않고 어떻게 가야 되냐면, 민준아, 일단 엄마가 틀렸다라는 말을 하는 걸 멈추고 엄마가 네 세계에 들어가 있게. 너는 뭐가 그렇게 재밌어? 왜 그렇게 어떤 네가 게임을 그렇게 하고 있어? 좋아하는지. 엄마도 궁금해. 왜? 엄마는 너 사랑하니까. 엄마 게임 좋아하는 거 아니야. 널 사랑하는 거야. 네가 좋아하는 거 나도 이해해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해. 엄마한테 알려줄래? 하고 내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아이 세계에 들어가야 돼. 함께 되어야 가르칠 수 있다. 대립하면 아무것도 못 가르친다.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한테, 저 엄마로서 아이한테 그 말을 네. 하려면 제 컨디션이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아, 컨디션 나의 좋아야죠. 그 예. 화나 이런 거, 뭐, 이런 걸잘 누르거나 아니면 얘를 이해하려고 하려면 네. 일단 내 마음이 포용력이 좀 있는 상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전또 엄마한테 좀 드릴 팁이 일단 맛있는 거 엄마가 드시고 아. 내 마음을 잘 가라앉히고 내 기분 상태를 좋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한테 예. 다가가서 해야 이게 잘 되지 않을까 또 순간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세계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체력이 인성이다. 내 체력을 잘 다듬어 예. 놓고 아이한테 다가가야 예, 되겠다라는 중요합니다. 생각이 좀 근데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 걸음 나아가잖아요. 내가 화내지 않고 이 아이를 통제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내가 이 아이에 대립하지 않고 성취 경험을 주는 방법을 이해하고, 이 아이를 막 틀렸다고 지적하기 전에 함께 그 세계에 들어가는 방법 몇 가지를 이해하고 나잖아요. 그럼 어떠냐면 선순환이 일어나요. 피드백이 좋게 오거든요. 우리한테 가장 힘이 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아들이 나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느낌이 들 때, 사실 그 어떤 노력보다 힘이 생겨요. 아들이 엄마 눈 보고, 엄마, 고마워. 이게 힘이 나는 거예요. 이 얘기 들었을 때, 그냥 길게 얘기하자면 왈칵 눈물이 날것 같은 거고, 아, 내가 했던 노력이 틀리지 않았구나. 우리 아들이 지금 공부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일단 너랑 나랑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게 모든 교육의 첫 번째 출발이다. 네.
좀 마지막으로 또 이제 지금 또 네. IQ는 그런 부모님들 이런 분들께 예. 어떻게 해야 좀 나도 즐겁고 나도 행복하면서 네. 아이들과 관계 잘 지내면서 네. 잘 키울 수 있는지 요것만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시면 마무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를 지금 고등학생 키우고 중학생 키우면서 그래도 뭐 열심히 나름대로 키웠다고 생각했지만 부모로서 나도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고 예. 앞으로는 소통할 때 이런 부분을 좀 내가 더 조심해야 되겠고 나부터 내가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나부터 잘해야 되겠다. 사소한 약속도 잘 지키고 예. 이런 부분을 좀 돌아보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아이를 키우시고 계시고 그리고 또 이제 직장일 하고 하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이런 분들께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시간이 없어서 아이한테 뭐 내가 이런 자극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죄책감을 또 가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요. 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아들은 되게 영웅을 좀 동경하는 경향이 있어요. 항상 영웅이 되고 싶어 해요. 엄마를 구하고 싶어 하고, 내 가족을 구하고 싶어 하고, 내가 물리치고 싶어 해요. 근데 영웅이 나오는 조건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좀 난세에 나오잖아요. 엄마가 너무 강력하고 내가 도와줄 게 없고 우리 집 너무 행복하기만 하고 아무런 그런 사회의 문제나 이런 것들 접하지 않는다라면 반대로 동기가 좀더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내가 아들에게 본의 아니게 뭐 혹은 이혼을 하거나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도 결핍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 때문에 그 아이가 잘될 이유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 힘내주시고요. 오늘의 짧은 이야기가 여러 가지 뭐 주저리주저리 떠들었는데 이 얘기들이 또 하나의 또뭐 이론이나 룰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인터뷰하고 박수 친 것도 처음인데. 정말 개인 상담 받는 것처럼 너무나 저한테는 유의미하고 아, 예. 즐거웠던 시간이었고요. 보는 감사합니다. 분들한테도 정말 많은 큰 도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우리 예. 최민주님의 아들 코칭 백과. 네, 요 신간 나온 것도 네. 사랑해 주십시오. 네, 귀한 시간 내주신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민준아, 밥 먹어라. 엄마! 나 이것만 깨고 밥, 아, 엄마! 다시 할게요. 네, 아니, 다시 내 해주시죠. 화면을 보다가 갑자기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